도시군 선거 관련해서는 투표구 수를 기존에 50개 같으면 50개, 첫 번째는 50-1, 50-2 이렇게 순수대로 올리거든요. 순수대로 안 올리면 적용해서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 순수대로 올리는데 왜 이거는 순수가 뒤죽박기 되는 거예요. 일본 대표. 뒤죽박기 되어야 돼, 이게. 내가 순수만 맞았으면 여기 안 왔어요. 뒤죽박기 되어도 얼추면 맨 뒤에 끼 거의 앞에 와가지고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개표, 공표한 시간하고 따져보니까 아니, 개표기 넣는 시간, 투입하는 시간, 투입하는 시간 훨씬 전에 벌어. 그래서 지금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시간차 같은 말씀을 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조시가 데이터를 받는 거는 그 이제 개표소에서 누군가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저희는 받아는 것뿐이지 예, 그건 알아요. 그 현장의 예, 상황을 저희가 그거는 현장에서 뭐가 예. 이 투표함에서 투표함 채로 그 시간 투표함 대로 투표한 모습으로 이래가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야 돼. 일본 데이터예요. 그쪽에서 순수대로 해 올렸으면은 순수대로 이거 나와야 맞는 거예요. 순수대로 안 나와지니까 여기 전산실에서 이거 해명을 해야 된다니까. 구시군에 편기될 게 아니라 구시군에서는 순수 뒤집박적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팩스로도 옛날에는 팩스로도 올리려고 PC로 올라갔다 올리.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대번에 짜서 연락이 온다 이게. 그 모니터 회원들이 전다, 그가 연락이 온다 말이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게. 일본 데이터에서. 그 모아져가지고, 일본 데이터로 나가는 나가고, 실시간은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말이지. 이렇게 되면 실시간 자체도 실시간 데이터를 내놔야 된다, 이게. 왜냐, 실시간 데이터도 이거 똑같았느냐, 안 같았느냐, 확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실시간 데이터가 완전 엉터리 데이터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미리, 구시원위원회 선관위원장이 공표도 하기 전에 막 나가버렸다는 거야. 왜냐 이 데이터는 그렇게 분석이 돼 나온다 이게. 그 이 자료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중앙선관위가 올리는 일본 데이터와 다 자료를 조합해서 맞춰놓으니까 이게 나왔다는 거야. 그럼 그게 아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이게. 자, 이 자료가 세 가지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다 중앙선관위 자료예요. 개인 자료가 국민들이 만든 개인 자료 들어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들어갔느냐? 18대 대선 1분간 득표율. 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 현황, 그 다음에 전국 개표 상황표, 그 세 가지 문서를 다 넣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서로 문서에 시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렇게 서로 문서에 득표 차이가 난다, 순서 차이가 난다,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적어놓은 엑셀 데이터거든요. 어떻게 개표 상황표가 지방에서 8명의 국민 검열위원들이 개표 상황표 땅땅땅해서 득표수를 확인하고 위원장 공표 도장이 딱 확인되는 그 시간이 법적 유효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득표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위원장이 도장을 딱 찍어야지. 그 다음에 시도 선관위로 팩스 보내고 보고만 PC로 그때부터 입력하고. 근데 위원장 공표 시각 전에 이렇게 새빨갛게 나와 있는 이 새빨간 거짓 데이터들은 이것이 생긴 원인이 뭐냐고요. 이거 부정선거죠?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저처럼 지금 국민혁명 초입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진실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를 안 해주면 무조건 검찰 통해서 바로바로 긴급체포, 예? 바로바로 고소. 네, 이제 말씀 그 정도만 하시고요. 요거, 이거를 카피를 해드리니까 입증을 해주세요. 밤을 쉬어든가 안 쉬어든가 검찰까지 입증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정상 책임자니까 심각하다 했겠네. 이건 누가 조작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했겠네. 남당률을 보시면 이게 개표장에서 제일 먼저 이게 공표가 되었어요. 그 보고 담당자가 1번 딱 굉장히 엄하게 왜냐면 이게 잘못되면 엄청난 그 선관위 자존심 상하니까 1번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대통령 2번 올라가고 이게 순서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선관위 담으로 이게 뒤죽박죽 올렸다. 난리 나버려요. 이랬는데 이게 일본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제 말씀드리는 그렇게 지금 그 우리 이제 얘기 아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혁진 씨가 예.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순서대로 올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올 수 있는 거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정이 되면 어떤 형태든지 누군가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입력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저희는 여기 되는 것이지 이 확정된 그 시간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입력한 그 순간의 데이터가 저희 쪽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서라는 거는 지금 위원장이 확정한 그 시간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한 번 더 말씀할게요. 예. 그건 구식은 치고는 자꾸 남으려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 내 말 들어봐야겠네요. 그렇게 상상하면 진짜 구식은 직원들한테 난리 나버려요. 보고 담당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보고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고 했냐. 이 데이터하고 처가 넣는 데이터, PC도 보내는 데이터 두 사람이 대접해요. 대접하면 오케이 하면 놀리고 올라가 본다니까. 그래갖고 팩스는 그대로 이거를 팩스 밀어 올려줬어요. 요즘은 어떤 놈으로 팩스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개표 면회를 팩스 안 하는 걸로 나와있더라고. 이게 또 팩스로 올라와요. 시도로. 시도에서 또 대사를 해요. 실제로 올라왔는 거 PC 보고 되는 또 체크해요. 중앙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개표로 가고 재언담하는 최종 확인해가지고 시도 단위 위원장들이 하여튼 사목장들이 사무처장이지 처장들이 중앙선관위 가지고 딱 제출해요. 중앙선이 다 맞아서 딱 맞았더니 당선 결정한대요. 이게 그런 데이터로 바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뒤집박힌 나오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한번 인정해 줄래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겠다 이게. 지금 요 개표 상황표는 중앙선관위에서 정보 공개 받은 겁니다. 선관위에서 정보 공개 받은 것이고 이것은 조작은 할 수가 없지. 정구시군위원회에서 이루어지니까 모르지. 이것도 지금 의심스러워. 왜 의심스러웠냐면 갱상 같은 경우에는 서명의 일관성이 없어. 위원장 서명이 개판이야. 안 맞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나요? 이거 법관이 찾아가지고 이 자식이 뭘 쳐날리든 해라. 이 서명이 맞나 이건? 안 맞아. 아싸리 지 이름이라도 써야지.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그럼 경산에는 또 더 엉망이야. 일본간 대표. 왜 내가 더 의심하게 됐나 하면 선거구가 큰 데가 더 이렇다 이게 5만, 7만, 8만 원 이런 게 없어요. 왜 선거구 큰 데만 이런 현상이 되겠나. 250두 군데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선관위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내려면 일본 단위로 나갔던가 하고 투표부에 개표 상황표에 공표수를 같이 넣어줘야지 국민들한테 친절하게. 이걸 뚝뚝 떼가지고 지금 4개월 동안 조합해가지고 확인해가 작업한 거예요. 그게 중앙선관위의 도덕성이고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다. 순서를 개표 상황과 순서를 따져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개표 상황과 순서대로 1번 단위로 올라갑니다. 위원장 공표가 동시다발에 주로 연결돼도 왜냐면 보드 쳐가지고 옆에 책임자가 또 확인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올려준다고. 있을 수 없다. 답변 안 해보세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구시군위원회 근무해서 봤을 거예요. 그러고 그 개표 책임자로서 근무를 했을 거라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 동안에. 그렇게 개표 방송 따로, 실지 개표 공표되는 거 따로 들어간다. 방송 3사에서 개표 방송을 했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선관위에서 발표한 실시간 데이터보다 방송 3사가 개표 방송을 한 시간이 빠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방송 3사는 도대체 어디서 어떤 자료를 받아가지고 개표 방송을 했습니까? 저희가 제공한 거 말고는 자료가 없어요.
있겠죠. 그런데 그 제공한 시간보다 방송사 개별 방송 한 시간이 빠르다니까. 누계치가 중앙선관에서 데이터를 받으니까 방송국은 방송을 하더라도 뭐 컴퓨터 그래픽도 있고 그러면 데이터가 조금 뭐 득표수가 조금 더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앙선관이한테 데이터 받는 애들이 오히려 지네들이 데이터 뭐 생산자도 아닌데 득표치가 더 많고 득표수가 더 많고 뭐 선거인수도 더 많고 이런 게 새벽 3시까지 아마 SBS는 유지됐을걸? 선거 전에 이미 개표 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개표 결과 파일 최종 저장일이 2012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선생님들 컴퓨터에 날짜가 오늘이 12월 6일인데 12월 5일로 컴퓨터 날짜가 들어있는 분 계십니까? 개인은 그럴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메일 보낼 때마다 날짜가 다 틀릴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앙선관위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놓은 자료를 열어봤더니 개표 결과라고 해놓은 것을 열어봤더니 그 파일의 최종 수정일이 대선 하루 전날로 나왔던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오마이뉴스에도 그 보도가 나왔죠. 개표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투표수가 방송에 보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개표도 안 했는데 방송에 나가는 왜? 미리 만들어둔 자료를 통보를 했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방송 나가면 되는 줄 알고 방송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런 사례를 가지고 사무착오랍니다. 중앙선관위는 사무착오. 그러면 미리 만들어둔 개표 결과표를 미리 만들어뒀으면 실제로 나중에 최종 집계된 것과 일치할 수가 없겠지요. 일치 안 했습니다. 일치하면은 주장을 못하죠. 모든 선관위 발표보다도 방송하면 숫자가 많게 나옵니다. 어떤 지역이든 서울이든 경기든 이거는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합니다. 630만 표. 그런데 이미 71%가 개표가 되었다고 할 때 630만 표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71%밖에 개표되지 않았는데 중앙선관위가 개표가 끝나고 완료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서울특별시 합계는 630만 7,869표라고 발표한 숫자보다 개표 당일날 71%밖에 개표하지 않았는데 이미 630만 9,611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여기가 개표소입니다. 개표가 끝나는 즉시 하나의 종이에다가 몇 사람이 투표를 하고 투표한 사람 중에 유효표가 몇 개고 무효표가 몇 개고 A 후보는 몇 표, B 후보는 몇 표, 누구는 몇 표라고 한 것을 적고 도장이 7개가 찍힙니다. 이 개표소의 종이 한 장이 그대로 방송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대로 방송으로 가서 보도돼야 되는 게 맞지요. 그 중간에 중앙선관위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일은 A, B, C, D 개표소권을 모아서 합산해서 보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럼 중앙선관위의 역할은 단순한 산수예요. 덧셈. 각각에서 올라온 것을 덧셈만 하는 기능이 중앙선관위의 기능일 뿐이지 개표소와 방송에 가는 것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야 되지요?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이의를 제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사가 잘못했든지 중앙선관위가 잘못했든지 검찰은 수사를 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전국이 100만 표, 200만 표 차이가 날 수 전국의 어떤 지역도 일치하는 곳이 한국에도 없습니다. 이미 99.9%에서 701만 9,369표 여기는 701만 8,577표 그럼 저기서 1000표 가까이는 도대체 유령입니까? 귀신입니까? 같을 수가 없지요. 왜? 조작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개표를 할 때 만약에 전라남도, 전라북도만부터 개표를 시작을 했다면 문재인 압승으로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강원도와 경북을 먼저 엽니다.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16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와 경북 먼저 열었던 것도 뭐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좀 철저한 기획개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처음부터 82.5대 17.1로 시작을 합니다. 저녁 6시 40분 첫 데이터가 올라갈 때부터 박근혜 82.5%, 문재인 17.1%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계속 민주 이쪽 진영은 초토화되죠. 82부터 60까지 쭉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새벽 1시 6분에 최대 격차가 벌어져서 109만 표 찍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 15분에 최종일자 108만 표로 끝나게 되는데, 자, 새벽 자정이 지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요. 51.8%, 51.7%, 51.6%, 51.5%까지 내려와서 다시 51.6%로 올라갔다가 51.7%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51.6%로 내려와서 끝까지 가게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득표율이 51.6%인가? 이 51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자가 됐죠. 하필이면 왜 516이냐?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도 했죠. 근데 저희가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51.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자, 밤 10시 3분에 51.8%까지 내려와서 그 다음에 51.7, 51.6, 51.5까지 내려오니까 갑자기 박근혜 표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51.7%가 되고 51.6%를 지나서 51.7%까지 올라가니까 51.7%가 다시 51.6%로 가라앉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눈으로 볼 때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요 뭐 마지막에 한 번 두 번 흔들림을 하다가 안정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새벽 1시 10분부터 새벽 4시 40분까지 무려 3시간 반 동안 나타나는 현상은 대구와 경북 빼고, 거기는 박근혜 압승이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빼고, 거기는 문재인 압승이니까, 그 지역을 뺀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남북도, 강원도, 심지어 울산, 부산, 경남까지 그 시간 동안에 문재인이 이깁니다. 앞에서부터 누적된 거로 따지면 전혀 표가 안 납니다. 그걸 제외하고 새벽 1시 10분부터 새벽 4시 40분까지만 데이터를 딱 오려내면 그 시간 동안은 문재인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자, 부산 경남을 예로 들게요. 부산 경남은 6대4입니다. 박근혜 60%, 문재인 40%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6대4라는 그거는 어떤 투표함을 열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어느 지역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전체적인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게 통계학인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는 문재인 표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16개 전국 시도 가운데 그 5개 경남, 경북과 전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그 시간대에 문재인 표가 더 많아지는 현상. 이거는 아마 나중에 소송이 들어가서, 지금 소송이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만은 법정에서 데이터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이 사람들이 51.6%에 착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썼는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왜 51.6에 맞춰야만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 이기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는 약속하기가 힘들죠. 그죠? 나중에 이기는 오빠 나는 원래부터 이겼어 라고 뭐라 그럴 건데요. 당신 이기게 해줄게 라는 것은 약속을 못합니다. 과연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을 처단할 수 있을까요? 부정선거를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것 때문에. 당신이 51.6%로 이기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명확하게 내가 그것을 만들어준 것이 입증이 되고 함께 공범관계가 확실하게 끈끈하게 엮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1.6%를 만들기 위해서 이 처절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 통계학도 무시하고 데이터의 흐름조차도 무시하는 게 포착이 돼서 잡혀버린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득표 차이가 난다, 순서 차이가 난다,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적어놓은 엑셀 데이터거든요. 어떻게 개표 상황표가 지방에서 8명의 검열위원들이 개표 상황표 땅땅땅 해서 득표수를 확인하고 위원장 공표 도장이 딱 확인되는 그 시간이 법적 유효한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득표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위원장이 도장을 딱 찍어야지. 그 다음에 시도 순간위로 팩스 보내고 보고만 PC로 그때부터 입력하고. 근데 위원장 공표 시각 전에 이렇게 새빨갛게 나와 있는 이 새빨간 거짓 데이터들은 이것이 생긴 원인이 뭐냐고요. 이거 부정선거죠? 이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저처럼, 저는 지금 국민혁명 초입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진실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를 안 해주면 무조건 검찰 통해서 바로바로 긴급체포, 예? 바로바로 고소. 네, 이제 말씀 그 정도만 하시고요. 요거, 이거를 카피를 해드리니까 입증을 해주세요. 밤을 쉬어든가 안 쉬어든가 검찰까지 입증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정상 책임자니까 심각하다 했겠네. 이건 누가 조작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했겠네. 담당률이 보시면 이게 개표장에서 제일 먼저 이게 공표가 되었어요. 그 보고 담당자가 1번 딱 굉장히 엄하게 왜냐 이게 잘못되면 엄청난 그 성난이 자존심 상하니까 1번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대타로 2번 올라가고 이게 순서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이 다물어 이게 뒤죽박죽 올렸다 난리 나버려요. 이랬는데 이게 일본 데이터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지금 그 우리 이제 얘기 아니 얘기 좀 들어보세요. 박혁진 씨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순서대로 올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와 올 수 있는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결정이 되면 어떤 형태든지 누군가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력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저희는 여기 되는 것이지 이 확정된 그 시간이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입력한 그 순간의 데이터가 저희 쪽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서라는 거는 지금 위원장이 확정한 그 시간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한 번 더 예. 말씀할게요. 예. 그럼 구식은 직원을 잡고 남으려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 내 말 들어봐야겠네요. 그렇게 상상하면 진짜 구식은 직원들한테 난리 나버려요. 보고 담당자가 가지고 있잖아요. 보고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고. 왜냐, 이 데이터하고 처가 넣는 데이터, PC, 또 보낸 데이터 두 사람이 대조해요. 대조가 오케이 하면 눌리고 올라가 본다. 그래갖고 팩스는 그대로 이거를 팩스로 밀어 올려줬어요. 요즘 도시군 선거 관련해서는 투표 수를 기존에 50개 같으면 50개 첫 번째는 50-1, 50-2 이렇게 순수대로 올리거든요. 순수대로 안 올리면 저 위에서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 순수대로 올리는데 왜 이거는 순수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일본 대표 뒤죽박이 돼야 되게. 내가 순수만 맞았으면 여기 안 왔어요. 뒤죽박이 돼도 얼추면 맨 뒤에 끼 거의 앞에 와가지고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개표 공표한 시간하고 다 따져보니까 아니 개표 넣는 시간 투입하는 시간 투입하는 시간 훨씬 전에 벌어 공표한 개표. 그래서 지금 제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시간차 같은 말씀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받는 거는 그 이제 개표소에서 누군가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저희는 받아하는 것뿐이지 예, 그건 알아요. 그 현장의 예, 상황을 저희가 그거는 현장에서 뭐가 하면 예. 이 투표하면서 투표한 채로 그 시간 투표한 대로 투표한 모습으로 이래가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야 돼. 일본 데이터예요. 그쪽에서 순수대로 해 올렸으면은 순수대로 이거 나와야 맞는 거예요. 순수대로 안 나가니까 여기 전산실에서 이거 해명을 해야 된다니까. 95년에 평이될 게 어땠는 걸 팩스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개표 면회를 팩스 안 하는 걸로 나와있더라고. 이게 또 팩스로 올라가요. 시도로. 시도에서 또 대사를 해요. 실제로 올라가는 거 PC 보고 되는 거 또 체크해요. 중앙도 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개표로 가고 전담 맞는 거 최종 확인해가지고 시도단위 위원장들이 알잖아요. 사목장들이, 사목체장이지, 체장들이 중앙선관위 가지고 딱 제출해요. 중앙선관위 다 맞아서 딱 맞았더니 당선 결정하는데 이게 그런 데이터로 바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뒤죽박이 나오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면 인정해 줄래도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 나오고 있다.
지금 요 개표 상황표는 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 받은 겁니다. 선관위에서 정보공개 받은 것이고 이것은 조작은 할 수가 없지만 전구시군위원회에서 이루어지니까 모르지. 이것도 지금 의심스러워. 왜 의심스럽냐면 갱상 같은 경우에는 서명의 일관성이 없어. 위원장 서명이 개판이야. 안 맞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나요? 이거 법관이 찾아가지고 이 자식이 목을 쳐날리던 게 아니라 구시군위원회에서는 점수 뒤집박죽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팩스로도 옛날에는 팩스로도 올리고 PC로 올라갔다 말이지. 만약에 그 문제가 생기면은 대번 짜서 연락이 온다 이게네. 그 모니터 회원들이 전다 그가 연락이 온다 말이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이게. 일본 데이터에서 그거 모아가지고 일본 데이터로 나가는 나가고 실시간은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말이지. 이렇게 되면은 실시간 자체도 실시간 데이터를 내놔야 된다 이게네. 왜냐 실시간 데이터도 이거 똑같았느냐 안 같았느냐 확인하기로 왔는 거예요. 그럼 실시간 데이터가 완전 엉터리 데이터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미리 구시은위원회 성관위원장이 공표도 하기 전에 막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왜냐 이 데이터는 그렇게 분석이 돼 나온다 이거예요. 그 이 자료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중앙성관위가 올리는 일본 데이터와 다 자료를 조합해서 맞추니까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자, 이 자료가 세 가지 자료가 들어가 있어요. 다 중앙선관위 자료예요. 개인 자료가 국민들이 만든 개인 자료 들어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들어갔느냐? 18대 대선 1분간 득표율, 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 현황, 그 다음에 전국 개표 상황표. 그 세 가지 문서를 다 넣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서로 문서에 시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렇게 서로 문서에